강추위 속에서도 동글동글한 꽃눈이 벌써 봄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 가지를 잘라서 향을 맡아보면은 은은한 생강향이 아주 좋습니다. 나무를 꺾을 때마다 향이 납니다. 이 나무는 실제 생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무에서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해서 생강나무라고 합니다. 나뭇잎이 나오지 않은 이른 봄에 노란 꽃이 피는데요. 산수유꽃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무 구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이 생강나무를 보면은 어린 가지는 이렇게 녹색입니다. 연한 녹색이고요. 이게 생강나무 특징입니다. 이 나무들이 다 생강나무들인데요. 키가 제법 커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생강나무는 농나무과의 낙엽 간목이고요. 황매목, 단향매 등으로도 부릅니다. 옛날에 부인들이 생강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서 동백나무 기름처럼 머릿기름으로 썼기 때문에 산동백나무라고도 합니다. 봄에 이 생강나무 새손 올라오는 모습이 참새 혓바닥을 닮았다 하여 생강나무 새순을 채취해 덮어 만든 것을 작설차라고 하는데요. 막가향이 일품입니다. 네, 녹차도 제일 처음 올라오는 새순을 채취해서 덮은 것을 역시 작설차라 하는데 녹차 중 으뜸으로 칩니다. 봄에 이 생강나무 잎이 어느 정도 자란 것을 따서 쌈을 싸 먹으면 향과 맛이 아주 좋습니다. 이 생강나무는 이러한 이용 외에도 약재로서 아주 우수합니다. 한약명을 삼초풍 또는 황매목이라고 하는데요. 나무 껍질, 가지 등을 잘게 잘라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맛은 맵고 따뜻하며 독성은 없습니다. 이 생강나무는 우선 산후풍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후풍이란 산후에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몸에 찬 기운이 돌아서 온몸이 붓고 쑤시며 관절에 통증이 심하고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런 산후풍에 생강나무를 진하게 달여 복용하면 효력이 아주 좋습니다. 네, 또한 이 생강나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체내 어혈을 제거하며 손발이 시리고 저린 사람에게도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네, 생강나무 약재를 채취해 봤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채취하시면 됩니다. 이 생강나무는 알레르기 염증에 효과가 있는데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꾸준히 차로 마시면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 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간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만성 간염, 황달, 지방간, 간 경화에 효능이 있고 신장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소변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근육과 뼈 건강에 좋아서 근육이 뭉치고 멍들어 온몸이 뻐근하며 발목이 삔데 관절통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생강나무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하며 주름 생성을 유도하는 물질의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피부 주름이 예방되고 미백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생강나무 열매를 씨가 있는 그대로 술을 담가 복용하면은 뼈가 튼튼해지고 편두통이나 신경성 두통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봄철에 어린 잎은 쌈이나 차로 활용하고요. 가지는 연중 채취해서 잘게 썰어가지고 햇볕에 말려 달여서 복용합니다. 잎과 열매도 달여 복용합니다. 하루에 말린 가지를 30 내지 50g을 물 1리터에 달여가지고 몇 번 나누어 마십니다. 오늘은 생강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